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HTML 수업을 참고해 주세요. 자, 우선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에 제가 시간대를 지정을 합니다. 서울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xecute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y 땡땡 m 땡20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간과 분과 초가 이렇게 표시되는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시간은 없고 날짜만 표시가 되는 것이죠. 형식만 나오는 형식이 저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대를 뉴욕으로 하게 되면 뉴욕의 시간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서울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표시되는 예제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냐면 자 여기에 제가 서울과 이렇게 형식을 지정하고 execute를 하게 되면 time2.php를 콜하는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폼 데이터로 time_zone은 아시아로 되어 있죠. 자, time_zone은 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format은 ydmdhi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보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정보를 이 포스트 폼 데이터로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포스트 정보를 전송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자, 보시죠. 자, 우선 실제로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정보가 표시가 될 겁니다. id값이 time인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두 개의 select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것과 이것이고 각각은 id값이 time_zone과 format입니다. 그래서 time_zone은 예, value가 아시아, 서울, 아메리카, 뉴욕 이런 밸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포맷, ID 값이 포맷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의 포맷이 존재하는 그런 선택 셀렉트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익스큐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타임존과 포맷의 정보를 AJAX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고 그 서버에서 응답한 결과를 바로 id 값이 time인 이 엘리먼트의 하위로 낑겨 넣게 되는 예제입니다. 자, id가 execute인 객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살펴봤던 거랑 똑같고 차이점은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document.getElementById.timeZone 자, 이거죠. 여기에 value를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옵션의 value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mat의 value 값이니까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가 이 값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그것과 timeZone은 ampersand format un을 이렇게 결합해서 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는을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시아 서울과 YMD를 선택을 하고 execute를 했다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 변수에는 어떤 텍스트가 담기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텍스트가 담기게 됩니다. 자, 이건 형식이에요. 그래서 값과 값을 구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mpersand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값의 이름과 값의 내용을 구분해 줄 때는 이렇게 equal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작성을 하시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send 객체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time2.php 파일로 접속을 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때 전송하는 데이터는 send의 인자로 전달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것은 자, set request header를 통해서 content type, 즉 전송하는 컨텐츠의 타입을 application x...form url encoded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하는 정보가 마치 HTML의 폼을 통해서 전송한 정보인 것처럼 서버에서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PHP에서는 PHP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 데이터를 위한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의 메소드 중에 setTimeZone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TimeZone은 시간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는 TimeZone이란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는 아까처럼 했다면 아시아 서울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DateTime이라고 하는 객체는 서울에 대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내용을 출력할 때 자, format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우리가 전송한 포맷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PHP가 그 형식에 맞게 현재 시간을 서울의 시간대에 맞게 출력해 주게 되는 것이죠.